최장 승부 돈줄 맞닥뜨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돈장 군단 나왔어요! 예? 어? 뭐야 뭐야? 저희는 국내 최초 트릿 워크아웃 동아리 바크로바틱 소울주입니다. 인하대 철봉군단에서 왔습니다. 인하대학교 와! 오늘은 보양하는 날, 첫 번째 메뉴는 통통한 갯벌 장어구이입니다. 장어요리 기본인 이제 구이인데요. 네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갯벌 장어 소금구이와 또 양념이 더해진 갯벌 장어 양념구이입니다. 또 식사 메뉴로는 함흥냉면이 예. 물, 비빔 둘 다 선택 싹 가능. 예, 싹 가능합니다. 싹 가능. 오늘 맞짱 방식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짱. 먹은 양만큼 무게를 재는 무게전입니다. 오늘은 네. 무게전입니다. 네, 전후반 네. 경기 동안 더 무겁게 먹은 팀이 승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양군단 선수들 맞짱 들어. 출발! 고고고! 와! 왜 이렇게 진짜? 커? 와. 아니 이거 한 마리예요? 야, 우리 잘못 시킨 거 아니야? 두 마리 아니지? 이거 방어 아니죠? 와 진짜 크다. 아니 장어가 저렇게 통통해도 되는 예. 거예요? 저 살 찐 거 보세요. 야 비만 장어. 무게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1kg 넘을 것 같은데? 내 팔뚝보다 두꺼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통통한데. 칠 수 없지. 와. 야, 겁나 부드러워. 대박이다. 와, 대박 사꿍. 아, 맛있겠다. 저는 저거는 저거 저거를 그냥 자르지 않을 테야 그냥 통째로 한번. 분쇄기 분쇄기. 와. 와. 진짜 크다 이거. 왜 이렇게 땡글땡글해? 이렇게 먹을까? 와. 살이 너무 많아. 너무 통통한데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난다. 와. 오늘 엘레강스 내려놨는데요? 와 진짜.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엘레강스 벌써 버렸어요 지금. 아, 장난 아니시네요? 줘봐. 와. 저기는 그냥 짚고 먹는다 형. 뭐를? 그냥 저거를 한 명씩 하나를 미치는 것 봐. 미치는 것 봐.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아 잘라서. 아니 아니. 아니 저거 뭐야? 저... 지금 우리 돈줄 군단이 뭘 간을 안 하고 먹고 있잖아요. 이유가 이미 초벌할 때 천일염으로 국내산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나와가지고 네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또 함께 나오는 데리야끼 소스에 찍어도 또 꿀맛이라고 합니다. 네. 와. 데리야끼 찍어 먹으면 또 어떤 맛일까? 그게 맛있겠다. 머리랑 흥글흥글. 어때 언니 안에 꼬리랑. 어 유지 선수. 아니 흑곰 같아요 흑곰. 진짜. 네. 데리야끼 찍어 먹으니까 짭조름한 때문에 감칠맛이 장난 아니다. 나 그렇게 크게 안 먹었다 생각했거든? 너무 커 장어가. 빗반찬도 먹어야 돼. 소금구이 더 먹을 수 있어. 응. 우리 다 먹어가지고 그래? 응. 소금구이 4인분 더 주세요. 이야 벌써
여기 깻잎밥도 맛있겠다. 까미! 와. 와. 오늘 엘레강스 진짜 내려갔네. 오늘 맘 단단히 먹고 왔네.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맛있네. 깻잎도 제대로 먹는다. 아니 나 저러는 거 진짜 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오늘이네요. 잘 먹고 다니잖아요. 장어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이따 가가지고 철봉 더 잘하겠는데? 장어 먹으니까 힘이 나서 철봉에 더 잘 매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먹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먹고 씹고 얘기해 씹고. 빨간색도 먹어야 되는데 피드가 됩니다. 와 치라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왜 이렇게 귀엽지? 그러니까요. 수욱 선수 지금 한몇 퍼센트 찬 것 같아요 배가? 아 우리 이수욱 선수 정확히 지금 5%도 안 찼습니다. 와.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 구웠어요? 추가한 양념 나왔습니다. 양념 나왔습니다. 양념 나왔습니다. 아 양념. 기다렸습니다. 어머. 우와. 올려도. 와. 이게 양념구이는 장어 구석구석도 양념을 골고루 발라가지고 네. 약 7분간 초발을 시켰다고 해요. 야 태닝이 제대로 됐어. 이 집의 인기 비결인 것 같아. 양념 향 너무 좋다. 살짝 달달한 향 올라오는데. 달짝 비벼하네. 나는 장어를 또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와, 양념 근데 진짜 특이하다. 평소에 못 먹어본 소스 느낌? 어떡하지 못 찾겠는데. 못 견디겠어요. 뛰어갔다 올까요? 그냥 잠깐 뛰어갔다 오면. 네. 나 어떡하지? 진작이 안 되는데? 아 오늘 찬스 막 그런 거 없나? 빨리 중계실 보내는 거 그런 거 없나? 진짜 오늘 왜 찬스 안 써? 민이 올 수 있을까? 찬스 써야지. 저희 도전자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쓴다, 찬스 쓴다, 찬스 쓴다. 찬스! 찬스! 뭔데, 뭔데? 벌 썼어요? 자, 도전군다 찬스! 뭡니까? 뭐야? 상대군단 선수 한 명 30번씩 씹어먹기. 아, 우리 MC 찬스 거나 상관없는 거네요? 예. 아 그럼 저희도 쓸게요. 아 네. 그럼 저희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MC 아, 제발 자 MC MC 건. 아 상대 군단 선수 한 명 아령 포크 사용. 아 아령 포크. 아령 수리 갔어야 됐네. 오늘 역대급 찬스 중에서 표정이 가장 안 좋으세요. 뭘 들고 한다고? 뭐 들으라고 그러는데? 뭘 들고 먹으래요. 예. 난 30번을 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소유빈님께서 30번 씹는 걸로 저희가 찬스 쓰겠습니다. 저희는 막내한테 쓰겠습니다. 어려운데? 몇 키로에 따라야 몇 키로냐 따라. 살얼음이 동동, 동치의 베이스에 무피클을 얹어서 낸 네, 맛있는 물냉면입니다. 물냉면도 얼마나 맛있을까? 와, 양념 위에다가. 그러니까. 장쌈냉면. 아, 육쌈냉면 아니고. 장쌈냉면. 이게 비냉 양념은 살짝 달달하기보다는 살짝 매콤하대요. 약간 방앗간에서 짠 국내산 참기름을 싹 한 바퀴 둘러가지고 고소함도 같이 느껴져. 매콤 고소. 훅 내려간다. 와. 냉면이 실처럼 엄청 얇네. 예, 그냥 냉면이 아니고 함흥냉면이 면이 얇거든요. 사장님, 아유, 제가 막내지만
아, 배운 사람이시네. 아. 절대 안 끊어 면을.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아, 면을 가열로 발라주세요. 아, 배운 사람이시네. 아, 면 가열 잘 안. 어. 양념 저거 내가 시켰다. 아니, 내가 시켰다. 진짜 오늘 건강해진 느낌이야. 조용하지만 강해요. 아니 이제 냉면만 먹어. 뭐라도 하나라도 계속 먹으면 네, 좋아요. 자, 도주 군단이 이기면 흰색 깃발. 네. 도주자 군단이 이기면 파란색 깃발. 전반전 전조직계 공개합니다. 오늘 전반전 우승팀은 돈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솔직히 나 진짜 알았어. 진짜로. 어, 옆에 너무 잘 드시니까 끝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맞짱. 오늘 후반전 메뉴는 뭡니까? 네, 후반전은 이제 국물로 갑니다. 드디어 우리다. 네, 자꾸만 밥을 찾게 되는 파김치 장어전골과 또 찰진 햅쌀로 만든 밥입니다. 아, 밥만 먹어도 맛있어 저거. 이야, 오늘은 네. 전반전 후반전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자, 후반전 계산 방식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은 메뉴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약 3인분 되는 전골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무게전으로 하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서 공깃밥 한 그릇이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네. 공깃밥 하나당 500g으로 치겠습니다. 네. 크다 크다. 엄청 큰데? 두 개 하면 1kg네. 그러니까 뭐 두 개 1kg예요. 거의 한 두 배 넘게 해주네. 두 배. 공깃밥을 싸주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야, 오케이 야. 오케이. 공깃밥 탑 쌓는 게 제 취미인데 오늘 네. 제대로 한번 쌓아보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맞짱 후반전 45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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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렛츠고!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자! 와, 이거 뭐, 왜 이렇게 진해? 어머,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파김치 그... 그치? 네. 아, 그거 신맛이 별로 안 나. 신맛 안 나고 김치 감칠맛이랑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진하고 맛있어? 그니까. 와. 이 정도면 공깃밥 일단 3공으로 시작할까? 일단은 가볍게. 저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골은 이제 네. 육수를 모르고 그럼요.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한데 네네. 진한 육수로 보이는데 네. 육수 비법이 있는 겁니까? 장어 육수는 이제 구이용 살을 발라내고 이제 남은 장어 머리랑 뼈를 생강, 대파, 마늘과 함께 한 4시간 이상 예. 고아서 만든 그런 육수라고 합니다. 끓이게 아니고 그냥 고았다. 뼈에 붙었던 살이 국물에 이렇게 탁 풀어지면서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국물 한번 그냥 이렇게 쓱 해갖고. 와, 이거 왜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파김치 그.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아, 그거 신맛이 별로 안 나. 예, 김치찌개랑 또 다른 맛이 나는데. 진짜 다르다. 이건 진짜 한 밥 인당 두 공기는 바로 먹고 시작해야 일단 두 공기가 그냥 두 공기 시작이야, 시작. 일단 시작을. 바로 시켜버려. 시작. 사장님, 저희 공깃밥 6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깃밥 6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공깃밥 6개 부탁드릴게요. 가볍게 가자고. 어, 일단 가볍게. 가볍죠, 매우 가볍죠, 매우 가볍죠. 가볍게. 가볍긴 해요. 안에 이렇게 장어 튼실한 거 들어가 있는 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대박이다, 장어. 어떡해. 엄청 싱글싱글해. 아니, 솔직히 비린맛이 날 줄 알았는데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 아, 그리고 살짝 기름 줘가지고 너무 맛있다. 아니 그냥 나 진짜 엄청 퉁글퉁글한 돼지고기 먹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저 파김치.
조합을 한번 보여줄게. 와 진짜 맛있다. 파김치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질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질기고 진짜 너무 맛있다. 파김치가 완전 별미네. 이게 무엇보다도 이 전골은 여러분 파김치가 들어간 게 포인트예요. 와 쉐이크 쉐이크 맛있겠다. 이게 밑반찬으로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는데요. 오로지 전골용으로 만들어서 또 전골에는 넉넉한 양으로 또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파김치. 파김치를 먹으려면 전골을 무조건 먹어야겠다. 그럼요. 파김치에 꼬이는 거죠. 파김치에서 아예 이렇게. 아. 어우. 아. 와. 공깃밥 시작이네요. 네, 공깃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밥이 또 그렇게 맛있대요. 와. 4등분해서. 아니, 얼마나 앞서 죽이면, 얼마나 앞서 죽이면 밥을 다 먹었어. 밥을 다 먹었어. 벌써? 벌써요? 와. 분발해야겠는데? 아, 나. 야, 스포트 내야겠는데, 우리도? 시작해볼까? 아니, 영서 선수가 지금 빨리 원체를 따내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지금 할머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오, 지금 하나 나갔다. 오, 지금 나오나요? 지금 나오나요? 이거에 밥만 있으면 그냥. 와! 다 맞네. 드디어 원샷 쐈습니다. 할머니하고 가족분들이 기뻐하시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여기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하나 있어. 들깨가루. 어? 들깨가루. 더 약간 좀 더 부드러워하게. 구수해질 것 같아. 구수해지고 좀 이렇게 약간 추어탕 느낌처럼. 어 그러네. 우와. 야 들깨가루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겠다. 뭐 혹시 드실라고? 드실 어, 그래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데? 진짜 맛있겠다. 오 들깨가루 어때? 아니 들깨가루 넣으니까 확실히 더 고소해지면서 맛도 걸쭉해지잖아. 그 들깨가루 때문에 좀 더 깊어졌을 것 같아. 좀 더 깊어졌어. 그치? 뭔가 좀 감자탕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감자탕 들깨 감자탕 뭐 맞아. 추어탕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어, 받치기, 받치기. 국물이 더 걸쭉해. 파김치 면치기 하셨어요? 그럼요. 아, 진짜요? 오, 좀 하는데요? 어, 좀 치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도 받고 똑같이 합니다. 이거 좀 가지런히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 마린 선수도 지금 제 지금 파치기 면치기 아닙니다. 파치기입니다. 획기적이야. 파 뭐야? 와 진짜 너 면 면처럼. 이거 이렇게 해 먹어야 파 면치기 아닌가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는, 맞아. 진짜 면치기.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면치기. 와. 밥말리. 와 어떡해.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
그렇죠. 저 배열을 잘해야 돼요. 할머니 영서 들어갑니다. 어, 입구만 잘 들어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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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차시도, 이차시도. 야, 호호 불어 먹어라. 호호 불어 먹어. 뜨거우면 뱉어야 돼. 다시 나오면 안 된다. 어. 보자, 보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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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역시 가족은 위대합니다. 아, 그 저 시간 지나가서 그 밑에 약간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살짝 탄 거. 아, 이거야. 이거야? 와. 바로 먹어야겠다. 맞아, 국물 살짝 적셔줘야 돼요. 치트키를 쓰네. 와. 맛있지.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대박, 대박. 바로 찌찌 없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3, 2, 1, 도주군단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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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MC. 역시 MC. 대박이다.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공개입니다. 셋. 공개입니다. 셋. 셋. 공개입니다. 셋. 공개입니다. 셋. 20kg?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야, 진짜 우리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구나. 진짜. 와. 이렇게 해서 11번째 맛있는 맛장 오늘의 우승팀은 더 좋은 날입니다. 더 좋은 날입니다.